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죠. 매플라립을 사용하기 쉽게 하이레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는 이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갤러리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예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컬러 팔레트 초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바플롯을 색상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든지 서브플롯을 그려보는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지 않고 불러오지 않고 여기에서는 numpy로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컬러 팔레트 설정이라든지 서브플롯 그려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바플롯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캡플롯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룹드 바플롯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캡플롯이라는 이름에서 유추를 해보면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그리기에 적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소스코드 그대로 복사해와서 이 소스코드가 뭘 의미를 하는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스코드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고요. C본을 불러왔는데 Edge SNS라는 별칭을 주어서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매플라립 인라인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매플라립 인라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노트북 안에서 그래프가 표시되도록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C본에는 데이터셋을 로드해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SNS점 하면 이제 C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목록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로드 데이터셋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로드 데이터셋 이렇게 물음표하고 도움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움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GitHub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CSV 파일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 데이터셋 저기 있는 CSV 파일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본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전 비디오에서 했던 엔스콤 데이터라든지 다이아몬드 데이터, 카크래쉬, 그 다음에 브레인 네트워크라든지 유명한 아이리스 데이터라든지 매뉴팩처러 데이터라든지 플래닛, 팁스, 타이타닉 다양한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본에서 내장되어 있는 저 데이터셋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타이타닉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셋을 불러와요. 서바이브드, 생존 여부, 피클래스, 그 다음에 선실의 등급, 그 다음에 성별, 에이지, 나이, 그 다음에 시블링 앤 스파우스는 형제 자매 여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파치, 페어런트 앤 칠드런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정보가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피클래스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first, second, third도 있어요. 그 다음에 adult, male, 성인, 남성인지 여부, 그 다음에 생존했는지 여부가 yes, no로도 있어요. 앞에 survived 데이터로도 있지만 그래서 titanic이라는 변수에 담아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titanic이라는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셋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91개의 행과 1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캡플롯이라는 거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캡플롯이라고 해서 여기 메소드 안에서 이 괄호 안에서 쉬프트 탭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 그 다음에 휴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컬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examples라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예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캡플롯으로 다양한 예제를 그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kind라고 해서 바이올린 플롯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플롯을 그릴 때는 여기 kind에다가 바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X축 밑에 똑같이 클래스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Y축은 survived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 먼저 불러올게요. 데이터는 titanic으로 불러와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캐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 데이터가 있는데 생존 여부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 0하고 1만 있어요. 왜냐하면은 1등급에 탄 사람들의 생존했다 안 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0하고 1에만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estimate function은 min이고 그 다음에 여기 휴값 쓸 수 있는데 휴값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에 있는 것처럼 성별을 휴값으로 지정을 해서 성별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휴는 성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는데 다 0하고 1에만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kind bar라는 거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kind bar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플롯을 그려요.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성별로 이제 생존 여부를 그렸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estimator function의 min으로 되어 있어요. min이라는 건 평균값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0과 1을 다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은 생존율이 되겠죠. 그래서 1등급에 탄 사람들, 여성일 때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남성일 때 안타깝게도 생존율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등급, 3등급별로 이런 식으로 생존율을 보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kind에 ba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kind 옵션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쭉 도움말 shift 탭키 누르시면은 이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kind의 옵션 보게 되면은 point plot이라든지 bar plot, 그 다음에 strip plot, swan plot, violin plot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bar plot 대신 박스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박스는 그렇게 예쁘게 그려지진 않네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올린 플롯을 또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성일 때는 생존한 사람들 더 많고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플롯을 그린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바플롯이 데이터 얘는 그리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선이 있어요. 이 검은 선이 뭘 의미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검은 선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옵션에 CI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CI가 뭘 의미하는지 쭉 내려서 도움말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size of confidence interval 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CI라는 거는 95%의 신뢰 구간을 가진다. 그래서 양극단의 5% 값을 제외한 값이 여기 구간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플롯이라는 걸로 지금 타이타닉 탑승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생존율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캐플롯으로 그렸던 거를 똑같이 바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바플롯으로 해서 x축에는 클래스, 그 다음에 똑같이 y축에는 survived, 그 다음에 데이터는 타이타닉이라고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클래스별로 생존율을 구하게 돼요. Y축에. 그래서 1등급일 때 생존율 굉장히 높고요. 2등급일 때, 3등급일 때 점점 생존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성별로 이 생존율을 보고 싶다. 그럼 Hue의 성별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의 생존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그래프와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그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등급 남성의 경우에 40% 미만이에요. 그래서 0.4 미만으로 되어 있고 여성일 때 1등급 여성일 때는 1에 가까워요. 그래서 1에 가깝고 똑같이 이 검은색 바의 실내 구간까지 그렸다. 그래서 위에서는 캐플롯으로 그렸는데 이 아래서는 바플롯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바플롯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지만 이 캐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카인드의 다양한 옵션을 주어서 뭐 박스 플롯이라든지 바이올린 플롯 이런 것들을 함께 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SNS에 바플롯 해가지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옵션 몇 개 더 사용해 볼게요. 여기 디스핀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디스핀이라는 옵션
여기 위에 캡플롯에 가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던 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 선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 디스핀이라는 역할, 기능이. 그 다음에 Y-label 지정을 해줬는데, Survival Probability라고 여기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생존율을 의미를 하는구나. 이 왼쪽은. 그래서 여기 다시 전체 코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코드 그대로 실행해 보게 되면은 여기 height를 6으로 줬어요. 그래서 좀 길이를 길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kind는 바, 그 다음 palette는 muted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생존 여부별로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rouped buffloat이라고 해서 여기 caplot이라는 거를 다뤄봤는데요. 이 caplot 쓴 다양한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다른 옵션들 스완 플롯 이런 것까지 그려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바플롯으로 그려도 똑같이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C본에 있는 요 예제를 같이 따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